야, 인터뷰 뭘 해야 되냐?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며칠 해봤는데, 아, 가장 큰 위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만약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야말로 뭐 된 사람인데. 네. 인터뷰가 제대로 나올까? 아, 이게 물고 늘어지자니 처지가 그렇고. 아, 뭘 잘못한 거? 네. 아, 그러니까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네. 좋습니다. 인터뷰가 좀 뭐 잘못한 것도 좀 찍어주고. 네. 좀 놀리고. 네.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그걸 못하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지도의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산산이 흩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우울할 텐데 지금 이게 막상 SNS 이런 거 보면 또 막상 그렇게 우울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 과정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되게 우울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거야. 네. 정말 우울한데 우울한 티를 못 내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야, 인터뷰 걱정이다 이거. 아, 저희가 재개한다는 나름의 출사표를 던졌는데 예전에 딴지표 저런 게 있었거든. 네. 인간 재활 프로젝트. 아, 이게 지금 거의 코마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예전에 실제로 있었어. 네. 예전에 뭐 서세원 네. 뭐 그런 사람들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쓴맛을 보고 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만 이제 골라가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네. 아, 그 컨셉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을 갈 수가 없지. 네. 글래드로 만난 캐릭터 중에 가장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고. 내가 탈락시킨 것도 아닌데. 아,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부채는 다 저희한테 떵기는 듯한. 그러니까 이번 인터뷰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든 사랑을 하든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딴지일보 기자와 딴지 게시판 이용자가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 딴지 인터뷰의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클볼로입니다. 네. 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저희 이제 오늘이 시작인데 그렇죠. 마치 언젠가 했던 것처럼 그런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네. 하고 오는. 네. 너클볼로님은 그동안 뭐였죠 제목이? 네. 하이피델리티. 네, 하이피델리티를 네, 100회까지. 네. 이제 99회입니다. 이제 100회는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아, 100회가 남은 건가요? 네네. 그걸 끝으로 아마 방송은 종영이 되고. 아니요. 아직 종영은 아니고요. 아, 이제 기존에는 이제 매주 업데이트였는데 네. 이제 슬슬 업데이트로. 아, 네. 그때. 네. 시간이 될 때. 아. 만나고 싶을 때. 이럴 때 할 예정입니다. 네. 아,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네. 예, 아무튼 너클볼로님은 그동안 하이피델리티의 진행자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저는 본격 게시판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해왔었죠. 네네. 그러다가 딴지 인터뷰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네. 사실 딴지 인터뷰는 이게 처음은 아니었죠. 네. 기존에 저희 팟캐스트 사랑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한 기존에 한 10회 정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미 팟캐스트로 올라가도 있고요. 그렇죠. 그때 진행자가. 네. 뭐 물뚝심송님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존에는 인터뷰가 워낙 사랑받는 저희 컨텐츠였기 때문에 네. 일단 진행을 하되 뭐 외부 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진행했었는데 네. 이러다가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네. 이제 저희가 의도치 않게 10회 정도만 업데이트 하고 이제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나름 의지를 갖고 이렇게 다시 재개 몸부림을 쳐보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딴지 편집장을 맡고 있는 제가 진행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팀장을 맡고 있는 우리 너클볼로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네요. 네. 가뜩이나 저희 오늘 첫회 네. 게스트도 상당히 우울한 나름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분인데 네. 또 제가 인터뷰를 같이 진행하는 분이 네. 저희의 최고 위에 계신 그래서 저는 예, 일종의 양수 겸장이다. 편하게 있어. 네. 그래서 네. 제가 저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제가 말투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활기를 못 치지?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 아니요 네. 편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인터뷰를 네. 되게 좀 꺼리는 작업이긴 해요. 인터뷰라는 게
정말 뭘 물어보거나 그러려면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말을 해왔는지 일단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네. 또 뭐 지금의 어떤 마음 심정이 어떨지를 또 감정이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정말 오늘 모실 분이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네. 네. 과거 자료는 많지가 않으니까 네. 미리 뭔가를 짐작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굉장히 애도 쓰고 네. 많은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심정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네. 나는 이제 그런 선입관이 자꾸 드니까 네. 아니 모셔놓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진짜 저도 인터뷰 몇 차례 진행했었는데 사실 인터뷰가 어려운 게 네. 사실 지면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녹취를 글로 풀면서 네. 이 사람의 의도를 틀리지 않게 전달하되 약간의 네. 각색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글에는 네. 그 목소리에 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감정 전달은 이제 좀 글이 좀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하죠. 네네. 네. 아 근데 저는 오늘 네. 그 실체, 네. 네. 그 실체와 실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그대로 전달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분과 회의를 많이 해본 게. 그러게요. 회의 많이 했죠. 네. 너 그럼 회의 좀 하자. 네. 네 이게 그렇죠. 한 1일, 한 3회 정도.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은 저희 딴지 기자들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인터뷰가 아니라요. 딴지 게시판의 이용자들, 줄여서 네. 딴게이들과 함께하는 네. 인터뷰 방송입니다. 저희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네. 인터뷰와 세상을 상대로 질문을 남기고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질문을 그대로 여과 없이 네. 인터뷰이에게 물어보는 네. 그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가 함께 만드는 인터뷰. 그렇죠. 네, 이런 네.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청취자도 있고 또 게시판 이용자들. 네. 지금 저희가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뭐 팟캐스트 방송 청취자분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그다음에 요즘에는 딴지일보의 게시판 통해 갖고 이용자분들과 정말 많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직접 콘텐츠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 딴지일보 게시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네. 저희와 함께 하실 네. 위대한 게스트 네. 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김빈입니다. 본명은 김현빈. 김빈입니다. 이제 아니, 본명도 김빈. 네. 아, 이제 개명을 중대국정도 네. 바꾸셨다고 그러고. 네. 아, 예. 1982년생이십니다. 여기서 신상을 다 까는 네. 건가요? 성별은 여. 성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남자 배우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성별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봤고요. 그 혹시 게시판에 질문 없었나요? 개명 언제 하시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 이미 하셨다고 이미 합니다. 했습니다. 네. 네.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지금은 휴대폰 사업 빼고 다 잘한다는 LG에서 휴대폰 디자인과 경영팀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던 2009년 이 역사적인 제품이죠. 드림클립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셨고요. 차세대 디자인 리더로 선정이 2회나 되셨습니다. 유능한 직장인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1차 변신. 2011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냅다 독립. 2013년 빈 컴퍼니를 설립하고 한지 등을 소재로 전통을 디자인하던 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2016년 1월 11일 문재인의 인재 영입 6호로 더불어민주당 입당. 3월 14일 영문모를 컷오프. 곧이어 컷오프된 이들과 함께 또다시 영문모를 지원 유세. 총선 이후 빈 컴퍼니 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추정되는 김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되게 자주 뵙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한 번 뵈도 마치 지난주에 또 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주시는 굉장히 칭찬하네요. 네. 총선 때 좀 자주 뵀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요즘 네. 좀 자주 못 뵀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지난주에도 물으셨는데. 아니 지난주는 또 상황이 또 네,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도 다를 수 있으니까. 요새 궁금해요. 근데 지난 일주일간에도 네.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루 일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보통 이제 별일 없으면은 출근하고. 네. 근데 네. 주로 점심 미팅 있으면 점심 미팅 하고. 네. 또 다시 복귀할
그때 있으면 볼게요. 일하고 뭐 일하고 미팅하고 반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멀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팅이 있으면 이제 그 미팅을 몰아서 서울에서 다 미팅 잡고. 그렇지 않은 날은 스튜디오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미팅이 그러면은 사업과 관련 미팅 반반 있어요. 반반요? 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네. 일도 반이고. 그렇죠. 이제 정치인들 만나는 네. 거 반, 사업 미팅 반. 요즘에는 아, 사업 미팅이 더 재밌으세요? 그 정치 미팅이 더 재밌으세요? 반반인가요? 요즘에는 네. 제 지난 4개월간 그 좀 이렇게 깎아먹은 거 네. 메꾸느라고 그런 거 재미 생각할 거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프로젝트는 다 재밌어요. 네, 제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둘 다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뭐냐면 마음이 아, 빨리 메꿔야지라는 부담감도 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정신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할 여유 없이. 네. 저희가 날짜가 정확히 6월 7일 날 저희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이제 네. 김빈 대표님,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예. 김빈 대표가 참. 근데 뭐라고 부르는 게 제일 요즘에 듣기 좋으신가요? 예전에 제 생각에는 창업을 막 하셨을 때는 네. 빈 컴퍼니를 막 설립했을 때는 네. 이제 회사의 직원에서 한 회사의 네, 대표가 네, 네. 됐기 때문에 대표님이란 대표. 그 직함이 상당히 듣기 좀 좋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좀 달라지셨을 것 같고 그때는 좀 어색하진 않았거든요. 네. 다 왜냐면 친구도 대표, 네. 주변 사람들 다 대표예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주변에 대표면 뭐 네. 문재인 대표님, 네. 정세균 전 대표님 이러니까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그러네. 네, 다르게 불러야 아직 저도 못 정했어요. 뭐라 뭐 빈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 그건 더 아닌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 네. 김빈님 요새 저희 당의 이제 당선자 분들 다른 그 더벤져스 분들 외에는 네. 당선되신 분들이 전화해서 네. 김빈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김빈님이요? 그래서 네. 아직 그 익숙하진 않아요. 그럼 그냥 김빈님이라고 할까? 네, 그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한 몇 개월 됐잖아요. 그 정치에서 이름을 이제 알리신 네. 게. 근데 좀 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이름을 편하게 부른다거나 빈이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아직 없나요? 설마 그럼 그런 분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그냥 이제 제가 외자니까 이렇게 네. 그냥 김빈 김빈 이렇게 그냥 부르시는 분들은 네. 계세요 몇 분 빈빈 네. 이렇게 네 그냥 김빈님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네. 김빈 대표는 좀 너무 무거운 그렇죠. 느낌이니까 네. 맞아요 김빈님이라고 하고 네 저희가 6월 7일 날 이제 김빈님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 예고를 하고 거기 이제 게시판 이용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네, 대략 수백 개의 질문이 달렸었는데 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추려갖고 여쭤볼 생각이에요. 초반에는 좀 일단 좀 가벼운 것들로 좀 골라봤고요. 네. 네. 뭐 나중에도 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네. 뭐 이왕 이렇게 된 건 뭐. 네. 제가 먼저 처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질문이 후라클님이에요. 후라클 네. 닉네임이 후라클님이었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누나 이뻐요. 네, 이게 질문. 물음표도 없어요. 이게 이분이 어떤 심정으로 네. 이걸 남겼을지 저희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아무튼, 네, 네 여기 물음표를 네. 붙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누나 네. 이뻐요? 그러니까 누나한테 묻는 거죠. 네, 누나 이뻐요? 이쁜 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최근 그 딴지에 나오시는 황상민 교수님. 네. 예. 빙이 돼서 이야기하자면 네. 이건 아이디얼리스트인가요? 네. 자기만 생각하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니 근데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사실 제가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 듣고서는 저는 일단 네, 많이 네. 들으시죠. 그 답변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서 많이 들었어요. 여기 정치. 네. 조명을 받으면서 입당하고 나서부터. 네. 네. 상대적으로는 이쁘다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어떤 모습을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만큼 젊은 사람 그리고 젊은 여성 네. 네. 이런 분들이 부각이 많이 안 됐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때 이제 막 이쁘다고 막 사람들이 아름답다 미인이다 막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느낌은 어땠나요 그러면? 뭐 별 생각 없는데 이제 네. 감사하죠 황송하고 그런데 네. 그 제가 사실 그
사진 나온 거 보면 네. 잘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되게 아시죠? 네, 되게 못생기게 나온 사진들이 많죠. 그냥 거의 짤용이에요 네. 이거는. 아, 거기 관련된 질문들도 있어요. 네, 네. 네. 제 생각에도 말 나온 김에 지금 네.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네. 네, 이건 트랙터님이 남겨주셨던 건데 네. 단체 사진을 주로 찍으시던데 자신의 셀카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보면 모델 같은데 사진은 실물의 반도 못 담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아, 이거는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김빈님을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실제로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사진들은 네. 정말 못생겼다. 예, 실제 이렇게. 보면 네. 좀 다릅니다. 이게 네. 얼마나 사진이 무슨 어안렌즈를 썼는지 사람이 오한렌즈 재밌다. 네, 아무튼 그런 효과들이 많이 네. 뭔가 되게 감정을 더 격화시키고 네. 뭐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뵈면 진짜 다른 느낌이 좀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진을 누가 기자가 안티 기자가 찍은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찍었다는 거잖아요. 셀카로. 근데 일부가 있죠. 네, 자신이 일부. 찍은 사진 일부도 있고 그쵸. 실제로 이제 뭐 보도 사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보도 사진들은 참 되게 제가 봐도 네. 좀 되게 안타까운 네. 사람들이 많아요. 좀 뭔가 악의적인 뭐 그런 게 있었나 네. 그러면? 아니요. 제가 원래 네. 사진을 잘 받진 않아요. 아, 잘 안 찍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예전에 잘 찍히는 네. 각도가 딱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각도가 딱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제가 셀카를 그렇게 찍는 거는 네. 뭐 그렇게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도 들어가야 될 때 네. 네. 아,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걸 계속 이렇게 찍어도 괜찮네. 네. 괜찮겠다 해서 어차피 사진 안 나오는데 네. 아, 그냥 뭐 신경 안 쓰면서. 아 그래도 디자이너신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뻐야 되나?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뻐야 되나 사진이 아, 꼭? 자기 자신한테. 네. 예, 예. 내가 외모로 승부하려고 여기 그렇죠. 온 게 아닌데.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물론 네.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서 그런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모델처럼 네. 나온 난 모델로 들어온 게 아닌데. 아, 이쁜 척 한다, 괜히. 그렇죠, 뭐. 네. 네. 뭐, 아, 뭐, 빛이 난다. 난 빛내러 들어온 게 아닌데. 네. 네. 그런... 빛 많잖아요. 네. 아, 빛은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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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시죠. 아, 네. 그런데 그런 심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언론 사진이, 물론 제가 미혼이라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뭐, 그닥 뭐 얘 꼭 예쁘게 나와야 되나? 뭐. 아니 근데 이게 네. 이런 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 자료를 찾아보면 그 디자인으로서 인터뷰했을 때 사진 보면 아, 너무 잘 나왔거든요. 설정 샷이죠. 네, 그러니까 막 이 포즈도 않고. 좋고, 네. 네, 각도도 딱 좋고, 이 뭐 톤도 좋고. 그래서 실물을 봤을 때 크게 어떤 괴리감이 없는데 네. 아, 이 정치. 보도 사진들은 뭐, 아, 그래서 그게 뭐 마치 저는 그냥 아, 이게 룰인가? 그분들 찍는 아, 룰인가? 네. 네, 그분들 같은 렌즈 쓰면서 돌려가면서. 아, 일부러 이런 거 고르라 막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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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선택했던 이유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의 외모를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 글쎄요. 저는 제 얼굴에 불만인 적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만족해요. 아 지금은? 네. 아. 근데 예쁘다 안 예쁘다의 기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예쁘다 안 예쁘다 하면은 예쁜 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제 얼굴은 특이한 얼굴이거든요. 네. 되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아, 어떻게 예쁘다. 보면 아, 예, 예, 예. 그리고 약간 남자 같기도 하고. 아. 네, 맞아요. 중성적인 그, 느낌이 그렇죠, 좀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예쁘다는 얼굴 아니에요. 선이 굵죠. 네, 그냥 굵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고맙습니다. 네. 사진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근데, 사진은 거짓말을 못하네요. 네, 일단은 네. 사람들이 네. 뭐 저는 그냥 제 얼굴이 만족하고 제가 어떤 표정을 짓건 어떻게 찍히건 간에 뭐 크게 그냥 안타깝지 아. 불만은 크게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성격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물론 이제 그게 가치 판단적으로는 이렇게 외모를 따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동의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10분 활용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있겠죠. 물론, 네. 그걸 뭔가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니요. 아, 그럼 아니에요? 거기에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특히 더 중요한 뭔가가 가려진다? 그렇죠. 본질이? 네, 그렇죠. 아, 특히 정치인은? 특히 정치인은 내용으로 네.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네. 이미지 많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그 이미지가 외모가 아니라 언행, 태도, 톤 앤 매너, 국민의 생각하는 가치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두드러져야 되는데, 네. 뭐 외모로 승부하면, 그야말로 그럼 연예인 분들이, 이제 모델 분들이 정치를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혹시 성형 경험이 있어요? 저는 성형은 안 했고, 어렸을 때 교정했어요. 아, 교정? 아, 교정. 네. 그러면은. 근데 다 돌아왔어요. 어렸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아, 그래요? 계속 뭐 끼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걸로. 그래야 되는데,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나? 3학년 때.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왜 생리도 빼고 막. 그러면 이제 성형을 안 하셨다라는 거는 어쩌거나 자기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자들은 다 어렸을 땐 자기 외모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쵸? 동감하시죠, 피디님.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그, 나 한창. 성형수술이라는 게 유행을 했을 때 저희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쌍꺼풀 쓰라고 코하고 막 다 그런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 유혹에 시달렸죠. 근데 일단은 이제 돈이 그때는 아주 비쌌어요. 막 그 아, 초기 이기네 수술병에. 그러니까 엄두도 못 냈고 굉장히 용감한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거였어요. 부모님께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턱을 문지르기도 하고. 아, 섣불어요. 아니, 아니,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가려지려나? 아, V라인 막 그런 거. 네. 네. 아. 그렇지 않나요, 솔직하게? 아, 자가시술을 이렇게 쓴 거면요. 네, 막, 피부에도 관심 많고 이럴 때니까. 그렇지만, 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분들 막 성형하고, 뭐, 특히 대한민국 막 성형 중독이다. 막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본인 선택을 존중하는 편인데 네. 주변에 성형한다는 사람, 성형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거든요. 네. 뭐 존중해요. 그렇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말리죠. 지금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네. 오히려 우리 피부에 신경을 더 쓰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잘 먹고 네. 단백질 잘 섭취하고 콜라겐, 네. 비타민C 잘 섭취하자 네. 이렇게. 술 담배 자제하고 뭐 이런. 네. 네. 술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술은 어쩔 수 없고요. 아니, 그 성형은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래 저희가 얘기하는 성형은 이 대량 양산 시스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얼굴 계속 찍어내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그냥 뭐, 뭐 성형 뭐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요즘엔 워낙 똑같은 얼굴들이 계속 찍어져 나오듯이 나오니까. 요즘에는 근데 성형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네. 이제 튜닝이라고. 튜닝. 아, 근데 실제로 네. 완전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튜닝하는 정도라서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확실히 인상이 달라지면 그 본인이 만족도가 좋으면 뭐. 네. 근데 아마 그 만족도는 아마 또 계속 새로운 또 기준 같은 게 나오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또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또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형외과가 많이 안 되잖아요. 중국인들이 네. 뭐 요즘 뉴스에도 났던데 그래서 약간 어려워진 성형외과 거기서 좀 네. 상수를 아, 계속 이것저것 패키지로 사기치고 묶어서 막 바가지 씌우고 그런 거 뭐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케이스지만 예를 들어 패키지로 계속 묶어서 다른 것까지 하게 한다든지 불필요한 것까지 네. 네. 사실은 제가 아는 분들이 중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성형외과들이 중국인한테는 바가지를 씌우니까 네. 저한테 좀 소개해달라고 같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네. 한국인이 하면 예를 들어 180만 원인데 중국인이 하면 240만 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상담을 같이 받아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계속 패키지로 묶는 거예요. 네. 아, 그 제조업 하시니까 중국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인처럼 성형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성형 얘기. 네, 성형 얘기는 뭐 이 정도에서 네. 마치고 다음 질문 한번 너클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 근데 전 일단 궁금한 게 김빈 님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김빈의 뭘 제일 궁금해 할 것 같으신가요? 뭐 그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남편이 히말라야에서 언제 오는지. 네, 남편이요? 네. 제가 계속 무거운 얘기만 트윗에 올리니까 막 예, 늙은이 같다. 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재밌는 그거를
네. 올렸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못 봤네. 네. 네. 아니, 연관 검색어에 김빈 남편이 남편,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김빈을 치면 남편이 바로 떠요. 네. 아,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는지 네. 이렇게 한번 눌렸더니 그게 네. 막 좋아요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밑에 김강진 의원이 네. 히말라야에서 삼보일배로 오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달은 거예요. 아, 비슷네요. 네. 네. 비슷네요. 삼보일배로. 네. 밑에 막 까르르 막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사람들이 제가 뭐 하다가 막 하면은 그 셀카 사진 찍으면 아, 김빈님 이러다가 히말라야에서 오시던 분 다시 돌아간다고. 아, 못생겨 나와서? 네. 그냥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신다고. 네. 아, 근데 저는 금방 히말라야 듣고 문재인 대표를 이렇게 염두에 둔 말인 줄 알았어요. 아, 최근, 아, 아, 최근에 그러셨기 네. 때문에. 그건 최근이잖아요. 네. 그 히말라야에는 한참 됐어요. 한 달 네. 넘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전에도 근데...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사모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물론 이게 뭐 정신, 쪽으로 뭐 네, 그렇게 그런 멋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말이 싶었고 네, 별도. 네. 아무튼 우연의 일치. 네, 네. 김빈 남편이 검색어 매우 연관 검색어로 매우 높은 위치에 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뭐 관련된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오해를 풀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네. 아, 꿈꾸는 초보님께서 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없네요. 자,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유요? 네. 글쎄요. 네. 제가 이유를 알았으면 있지 않았을까요? 아, 욕망이 없어서겠죠, 뭐. 아, 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없... 싶은 욕망이. 왜 없어요? 아, 약한 거죠, 욕망. 네. 약한 거. 다른 아, 약한 거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게 가장 강한 욕망이 있었으면 뭐, 사귀었겠지. 아, 아니요, 아니요. 이런 네. 것 같아요. 아, 뭐죠?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계속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먼저, 그러니까 항상 생겼지, 아. 제가 찾진 않았던 거예요. 아, 누군가가 대시를 했었던 네. 거였구만요. 네, 근데 이제는 네.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생기지가 않는 아, 거예요. 아, 누가 대시를 찾아야 못하는... 되는데. 그런 아. 건가? 게다가 이제 정치를 통해 또 이름을 알리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부담감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은, 자, 저는 사실 그거 궁금하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 옆에 여학교를 딱 봤더니 키도 크고, 뭐 예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이렇게 공부도 잘할 것 같은 여학생이 있으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예전부터 늘 나는 찾지 않았다. 그들이 날 찾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네. 재수없네요. 아, 제가 원래 네. 좀 더 재수없는데 오늘 아니 아,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아, 네. 네. 재수없을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이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조심하셔가지고 전 조심해요. 아, 그, 그러면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은 아, 나는 이런 남자 참 좋다. 네. 아까 그 꿈꾸는 초보님 같은 질문인데 그쵸. 난 이런 남자 그러니까 좋았다. 네. 아니면 지금까지 남자친구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었다. 네. 뭐 그런 것들. 키가 컸나요? 아니요. 키는 다양했어요. 아, 그래요? 아. 본인보다 작은 사람도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오, 이 얘기 듣고 희망, 희망적인 얘기네. 국민들한테 희망을 전해주는. 네. 전제가 첫 번째, 수많은 남자들이 대시했을 거라는 그 전제가 틀렸어요. 아, 많은. 아, 다양한. 다양한. 아, 다양한. 어, 글쎄요. 그, 네.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예. 네, 한번 저는 어렸을 땐 사람 만나면 오래 만났어요. 4, 5년씩. 아이고, 어쨌거나. 그래도 네. 그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다, 뭐 그런 게 기억나는 게 있지 않나요? 잘생겼다. 말을 잘한다.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재미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네. 아, 재밌는 사람. 제가 말이 적기 때문에. 네. 좀 재밌고. 아, 말이 좀 적으심. 제가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들어주는 편인가요, 그러면 말을? 네. 잘 들어주는 편이고. 근데 일단은 말이 잘 통한 사람? 말이 잘 통하고 생각이 바르고 착한. 아, 그래요? 네.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사람. 재밌는데 사람. 생각이 바르기까지 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거든요. 네. 재밌으면 생각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야 재밌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없나? 네. 너무 무리한. 똑똑한 네. 사람. 똑똑한데 바르고 재밌는 사람. 아. 없어. 어딨죠? 히말라야에서 삼보일배로 오는 중입니다. 시퍼님께서는 또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그냥 이게 김빈님이 양자 택일이었어요. 네, 되게 싫어하는 질문 타입이요. 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 저 이것 때문에 몇 번 혼났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읽는 남친 아니면 글을 아예 안 읽는 남친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다 진짜.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네.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그냥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도 조선님도 읽는 사람 글을 안 읽는 사람보다는 네. 읽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뭐가 됐든 관심이 있고 뭔가 하는 사람이 더 낫다. 무언가 그렇죠. 뭔가 네. 그래도 이제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생각난 건데. 전에 어디였죠? EJ에서 방송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좋아하셨다고 책을. 네. 아, 네. 우리님이 대단하시네요. 네. 아, 예. 네. 네. 저도 아니, 좀, 네. 네, 전 조금 대단합니다. 네. 아니, 자료가 없어갖고. 네. EJ가 사실은. 길잖아요, 두 네. 시간인데. EJ가 김빈님과 관련해갖고는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아무튼 네. 거기서 들었는데. 혹시 본인한테 막 가장 기억에 남는 책, 가장 뭔가 영향을 준 책 그런 게 있었나요? 영향을 많이 준 책.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청취자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해 준다 생각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추리 소설 되게 좋아했어요. 아 추리 소설. 과학 소설, 추리 소설. 되게 좋아했어요. 셜록, 네. 아가사 네. 크리스티 뭐 이런 네. 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변태가 많은데.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짜맞추고. 네. 그리고 물리, 뭐, 이렇게. 그 반전이 있고, 뭔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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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있는 게 뭔가 좀 다른. 음흉하고. 네. 그러니까 네. 무언가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게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되게 추리소설은 항상 뭐 앞에 복선이 깔리거나 네. 아, 이런 행동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게 되게 네. 재밌었어요. 논리적인 걸 좋아하시나 보네요. 논리적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싶어 했다? 저는 되게 감성적이고, 아. 지금도 감성적이고, 되게, 그, 기본의 고저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네. 논리적이고 싶어 했고, 합리적이고 네. 싶어 했고, 좀, 그래서 거기에 끌렸던 게 아닐까. 아, 그쵸. 원래 사람 마음이 자기한테 결핍되어 있는 걸 원래 원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네. 항상 그래서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를 추구하고, 막 약간 네. 효율적으로 살고 싶고,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조용하고 조신하고 얌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쩌면 그렇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네요. 원래 태생은 되게 순한 타입인 것 같아요. 아 원래요? 네, 원래 좀 순하고 혼자 구석에서 혼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막 인형도 막 혼자 만들어서 막 약간 그냥 오타쿠 스타일. 네. 아 그래요? 원래는? 아 원래는 그랬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네. 그런 제 자신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싫어진 타이밍이 언제였나요? 싫어진 타이밍 첫사랑한테 거절당했어요. 아,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한 건 아니고 무시당했어요. 아 무시당했어요? 아.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조숙했네요. 네. 아 근데 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네. 저는 좋아한다는 말도 못했는데 네. 그냥 멀리 보고 되게 되게 막 좋고 저래가 막 그렇죠. 네, 근데 네. 제가 책만 보고 학교 공부를 안 했어요. 교과서가 아주 깨끗한 거. 네. 탐구생활 그 심지어 방학 때 탐구생활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125문제 중에 막 100개 틀리고 막 이랬죠. 근데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그냥 잘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개의치 않았었는데 그 좋아하는 애는 공부를 잘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 네. 공부 못 한다고 무시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시험 때 반에서 3등 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네. 무시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네. 공부가 별게 아니네? 이러면서. 네. 아. 그 남자친구가. 안 됐죠. 아. 예. 아무튼 제가 물어본 네. 이유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읽는 남자랑 아니면 글을 아예 안 읽는 남자를 선택하라면 차라리 조선일보 읽는 게 낫다 뭔가를. 근데 저는 그렇게 선택 네. 안 하죠. 그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선택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만약에 그냥 대답해야 된다. 네. 그럼 그래도 글을 읽는 사람. 물론 이런 질문의 맛이 이런 거죠. 뭐 굳이 네. 선택해야 된다면 굳이 뭘 하겠냐. 선택해야 네. 글을 읽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이분이 하나 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질문 하나만 네.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파님이 주신 질문 중에 저희가 원래 그 남성분들 인터뷰하면 예전에 네. 그 전통에 따라서 아, 삼각을 입는지 사각을 입는지 네. 이 질문을 뭐 드렸는데 아, 이건 네. 뭐 김빈님께 드린 질문 아니고 자 남자친구 삼각 사각 뭐가 좀 더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에게 속옷을 하나 선물해 준다 그러면 삼각으로 가시나요 사각으로 가시나요 그냥 예쁜 거? 예쁜 거? 네. 아, 삼각이든 사각이든 상관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무난한 답변이네. 네.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거 네. 190. 190? 네, 이거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 자, 이거 자 숫자 네 이거는 뭐 네, 한번 네,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숫자 190이 있습니다. 네. 이건 키가 될 수도 있고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똘똘이. 똘똘이? 똘똘이. 네, 똘똘이. 있는 그대로 읽었네요. 네,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똘똘이. 자, 이상형 남친을 만드신다면 이 190 어떻게 분배하실 건가요? 이 질문을 이해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을 하시네. 나누는 거예요? 네. 네. 아, 나누는 거예요? 네. 키와 재산과 네. 생식기의 크기. 네. 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네. 190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게요. 네. 찾고 있어요. 누구신지. 그 나름 외국에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교양이 있으신 분. 네. 키와 재산과 되게 어렵네요. 키는 18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키가 크시잖아요. 네. 지금 그러네요. 키가 몇이신 거죠? 70 넘어요. 아, 네. 그렇구나. 나머지 10은? 나머지 어떻게 나눠? 왜 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인터뷰하면서 가장 그 화사한 웃음을 지금 뭔가 인간 김디인의 웃음을 본 것 같아요. 쉽다. 네, 노코멘트. 아, 노코멘트. 아, 나머지 10은 노코멘트로. 네. 아, 키는 일단 180이 중요한 거네요. 뭐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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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180 이상. 이건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이거는 예, 좀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아니라 살짝 이런 느낌 받았어요. 뭔가 이렇게 딱 즉흥적으로 계산적인 어떤 게 막 이렇게 팍 도는 그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전혀 되게 단순합니다. 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더벅머리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더벅머리님, 만약 지금 갖고 있는 것 세 가지를 버릴 수가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다면 버리고 싶은 것 세 가지와 가지고 싶은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라는 버리고 질문이었어요.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네. 고민. 고민. 아, 고민. 고민을 버리고 싶어요. 현재의 고민들이겠죠? 네. 이 근래 생긴 고민들이겠죠? 저는 제가 아까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 단순하고 싶어요. 사실은 단순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복잡하죠. 네, 생각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고민. 첫 번째는 고민. 고민 버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김종인? 공천위원회. 아니요, 제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구나. 못 가졌죠. 언터처. 논리적이다. 네. 갖고 있는 것 중 버리고 싶은 거 세 가지. 버리고 싶은 거. 아, 빚? 빚. 아, 빚. 빚. 근데 말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만약에 나가셨다면, 네. 재산 공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그럼 기입할 재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 나오던가요, 대략? 네. 아마 그래도 진선미 의원님은 빚이 14억이시던데 네. 네. 그거보다는 없어요. 아, 네. 네.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는 아니. 근데 네. 개인 재산이니까 회사 네. 재산이 회사 빚이 아니니까 네. 아마. 한 몇천만 원 수준 그러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제가 왜냐면 회사 주주가 네. 저랑 이제 저랑 가족이 이렇게 딱 나눠 있는데 네. 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빚만 생각하니까 가진 것보다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분리돼서 생각을 못 하니까 빚으로 다 커버 될 만큼의 뭐 재산 정도 없는 거. 네. 여기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김빈 님이 보면 그동안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좀 그래 보였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빚이 네. 많았다는 거. 네, 무슨 차세대 리더고. 네. 네.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조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런 사단을 겪었지만 그래도 네. 뭐 잘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라는 건. 성공을. 네. 한 청년 사업가. 네. 왜냐하면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이슈가 될 만큼 그렇게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기대를 했고 제가 뭐 언론에서 제가 빚이 맞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이유도 없고. 네. 그렇죠. 또 물어보지도 않았고. 네, 물어보지도 네. 않았고. 근데 저는 빚이 실패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가진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잠재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삼성 누구죠? 지금. 그 어디죠? 삼성중공업이나 지금 조선 대우조선해양 네. 이런 데는 14조인가 아마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부채 비율 6000%?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네. 그런데 네.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네. 경험을 제가 보기에는 네, 성공적인 네. 경험을 많이 한 분일 뿐 다양한 경험을 했고 네. 그 안에서 몇 가지 성취를 했는데 네. 그것들이 청년들한테는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거에 부각을 많이 시키다 보니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재 처한 상황 이런 거는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던 거죠. 부각이 될 그 기회도 없었고. 네. 당연하다고 봐요. 자, 뭐, 그러면 그 빚을 그렇게 많이 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었나요? 그러니까요. 어쩌다가? 도박을 하셨나? 왜? 아니요. 제가 네. 직원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네. 직업 월급도 너무 조금 주고. 네. 근데 그러면 저희 같이 시작한 식구들도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대출을 받아서 네. 그래도 직원들 월급은 밀리지 않게 주자 해서 사실 매출에 사실 벤처 기업이 2-3년 내에 수익이 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잘 알아요. 딴질보가 네. 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아시겠네요. 네. 근데 그럼요. 초기 멤버들은 거의 월급 없다고 보면서 다니는데 저는 제가 혼자 시작했고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월급은 못 가져가도 직원들 월급은 가져가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을 땐 13명까지 있었어요. 아, 직원들이요? 근데 네.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돈을 박았죠. 계속. 어디 덮고 저기 섞고 근데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직원은 몇 명 안 돼요. 그때 있던 직원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되게 잘해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회사는 2-3년 내에 안정이 되지 않고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엔 네.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떠난 사람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욕하고 막 그런 직원도 있었어요. 근데 회사 경영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누구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회사를 떠나긴 힘들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 네, 돈 주고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때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네. 좀 회사를 좀 좋게 그냥 좋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직원들 아무튼 급여 때문에 생긴 빚이 막 계속 그 빚이 또 이자를 부르고 또 하면서 빚도 더 커지고. 뭐 이거 막느라고 네. 또 딴 데서 해가지고 하니까 네. 결국에는 그걸 조금씩 갚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고 있죠. 근데 한테도 잘 된 적도 있긴 했었죠. 아, 네. 성도 많이 받고. 그 전에 이제 직원들이 많기 전에 이제 네. 드림클립으로 그때는 드림클립. 네, 드림클립으로 네. 혼자 시작해서 같이 친한 동생이랑 같이 둘이 이렇게 막 도우면서 네, 해가지고 네. 중국에는 중국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세네 명에서 했었는데 그 첫 해에 잘 됐는데 둘째 해에 제가 사업을 벌리면서 네. 직원도 갑자기 많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크게 한번 뭔가 시도했다가 새로운 브랜드도 네. 크게 한 건 아니었어요. 네. 뭐 월급 많이 줘봤자 뭐 뻔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펑펑 줄 수는 네.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브랜드도 론칭하고 디자인을 많으니까 또 개발해야 되고 네. 새로운 디자인 해야 되고 뭐 개발비 들고 그러니까 아 운영비가 아 그렇죠. 네, 뭐 임대료만 해도 장난이 아니고 많이 까먹었죠. 그럼요. 이게 그동안 포탈에 오르는 뉴스에는 이제 김빈님의 어떤 화려한 모습, 성공적인 모습 이제 그런 것들만 집중 조명이 됐었거든요. 사람들은 뭐 이제 갑자기 회성같이 나타났으니까 뭔가 어디 뭐 이렇게 금수저가 나타났다랄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아 전혀 반대죠. 네. 반대라는 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네. 너무 힘든 일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신화를 믿지 않죠. 네, 되게 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제 주변 사람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입당하고 출마 선언문에 처음으로 제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썼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되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같은 디자인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네.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상도 받고 차세대 디자인 리더 되고 마니까 그분도 제가 금수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까지 편견을 갖고 봐서 그랬는데 진심으로 잘못 사과한다. 아. 네, 그래가지고 되게 감동했죠. 그래서 네. 아, 그 진짜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건 언론 탓이라고 봐요. 언론 탓이라고. 그분 문자 받고 답장 어떻게 뭐라고 해드렸나요? 사과는 받지 않겠다. 정중히 거절한다. 제가 네. 조신하고 착하다 했잖아요. 아, 네. 아 제가 네.
너무 진짜 감동했어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동했다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제가 아까 EJ 얘기를 했었는데 EJ 표현을 들어보시면 김민님이 어떤 어린 시절을 경험했는지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 네. 사실 그 반에 반도 안 깐 거예요. 아, 네. 그때 EJ에서 이 작가님이 아, 덕까지 왜 안 깠냐는데 그러면 펑펑 운다고. 아. 예, 그냥 이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EJ를 들어보시면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 EJ는 네. 예, 그 면접 탈락하기 전에 네. 나름 희망이 가득했을 네, 때 그렇죠. 그때 녹음했던 거라 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버리고 싶은 거 세 가지를 딱히 고르시지 못하신다면 두 가지 했잖아요. 고민, 고민과 가난, 빚. 네. 아, 빚. 네. 지금 뭐 제가 가난하다기보다는 네. 그 빚이라는 거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다른. 그렇죠. 하죠. 네. 해결해야 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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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리고. 근데 돈은 돈 문제는 돈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두 개로 분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하나 세 번째는. 나머지 하나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제일 크고 나머지 네. 하나. 저거여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 이렇게 막 편견. 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또.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 그런 이미지. 이미지. 그래 보이는 아. 이미지. 어, 왠지 막 잘 나가는 막 그런 막 부자인 이미지. 뭐. 아니요 저는 그래도 네. 그게 저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네. 이상하시면 아짤짤 네. 아, 그래 그런 건 좀 사라졌습니다. 네. 네, 그 버려. 기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를? 뭐 글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 네. 그게 저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좀 정치적으로 네.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미지를요? 고민해요. 네.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된다. 제가 갑자기 또 막 성냥팔이 소녀처럼.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엔 체급이 안 어울리기도 하고. 네. 그걸 사람들이 원하지도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원하지 않고. 네. 자, 그러면은 사진. 사진. 아, 못생기게 나온 사진, 다량의 사진들. 다 삭제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갖고 있지 못한 것 중에. 가지고 싶은 거 세 가지. 네. 가족. 가족. 가족은 이미 있잖아요. 제 가족. 제가 만드는 가족. 아. 남편과 아이들. 아이 셋. 아, 남편과 아이 셋이요? 네. 오, 애국자시네. 네. 제가 3남매인데 네. 너무 좋아요. 제 주변에 삼둥이 엄마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 아, 그래요? 네. 삼둥이에요. 아, 근데 요즘에 애 셋까지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아주 좋은 남편이 있어야겠죠. 아. 먼 얘기다. 이번에 네. 산삼을 그냥 아, 대략 한 5년 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는 가족. 네, 가족. 아. 네. 아, 특히 요즘에 좀 힘든 시간들이 많아서 오히려 고민도 많이 되고 하니까 또 가족의 필요성이 좀 더 절실해.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럼 결혼도 되게 좀 빨리 하고 싶으신 생각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걸 없었는데요. 네. 최근 몇 년에는 아 빨리 할 걸 그냥. 아. 그 생각이 아. 들더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안정된 회사. 안정된 기업. 본인 회사? 네. 아, 본인 소유의 회사가 안정되길 네. 바란다? 네. 빚이 없는 회사? 아니, 빚이 없는 것보다는 건강한 회사. 건강하게? 예. 다 직원들도 행복하고 네. 저도 거기서 다 거기서 자아실현할 수 있고 네. 저도 그렇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좀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도 주고 지역 네. 경제에도 좀 기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약간 꿈이 생길만한 회사? 아, 이 기업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건전한 회사를 그야말로 네, 건강하고 밝은 창업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좀 복잡해요. 네. 제가 회사를 2011년에 했는데 네. 그때 홍콩에 법인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 수출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바로 아. 수출해야 되니까 페이퍼 컴퍼니? 거기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고요. 아, 예. 네, 힘든 사람을 네. 그렇게 그래. 아니 저는 예. 뉴스에 요즘에 네. 이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네. 김민은 그럼 이 페퍼 컴퍼니 운영했어라고 네. 이제 기사 뜨네.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갖고 있으실 청취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네, 바로 잡는 거죠. 혹시라도 네, 오해할 사람이 바로 있을까 바로 잡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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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2013년에 법인을 설립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4, 5, 6, 3년째 됐네요. 아, 3년. 아, 그러면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안정? 회사. 건강한 회사. 건강한 회사.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좀 됐으면 좋겠네요. 또 식구들도 있으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가 보통 한 10년 정도만 유지가 되면 네. 그 회사는 뭐 어떻게든 굴러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럼 몇 년 남은 거죠? 한 4, 5년 남았나요? 7년 남았죠. 7년 남았나요? 네. 네. 저는 예전에 첫 직장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회사 1년 버티면 2년까지는 가고 네. 2년 딱 버티면 5년 간다고 보고 네. 5년 넘기면 이제 10년 뒤로 쭉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버텨야 된다는 그 네. 버틴다는 말만 들어도 아주 피곤해요. 아 그건 진짜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그 네. 창업을 해보시거나 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일 것 네. 같아요. 저희는 좀 월급 많이 받으면 이제 땡이기 때문에 단지도 네. 그랬어요. 단지도 정말 네. 정말 빌빌거리다가 네, 한 10년 지금 저희가 한 20년째 됐는데 그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별말씀도 네. 아무튼 그리고 그럼 이렇게 오래 네. 계신다는 게 네. 요즘에 이직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회사를 애착을 가지고 같이 꾸려나가는 가족처럼 되셨다는 게 진짜 네. 존경스러워요. 네. 가족 중 네. 가족 사이에서도 이렇게 폭력 사건 많이 들어가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가족이 제일 위험해요. 네, 가족이 제일 위험하죠. 네. 편집장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네. 위험한지. 네. 가족 폭력이 난무하고 네. 네. 가부장적이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나 마지막으로 네. 가지고 싶은 게 뭐 있을까요? 네. 가족 회사. 아, 가족 남편 회사였는데. 아, 그 아이와 아이들과 남편이 이렇게 그 구분되는 거군요. 아, 그 합할까요? 아, 네. 남편이 별도로 아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남편은 동반자. 또 동반자니까 동반자. 아, 동반자로서의 그 네. 남편과 그럼 남편일 필요가 없을 수 있겠네. 그냥 애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애인과 남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 가족도 원하는데 남편도 원한다는 건 또 다른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고. 아니요. 다양한 남편. 가족과 동일시 네. 될 네. 만큼 아. 중요한 꼭지다. 아. 아닌가? 네. 그럼 자식하고 가족하고 아니 자식하고 남편하고 회사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예. 굳이 한다면. 네. 돈 얘기를 안 하시네. 네. 아 돈이요? 돈도 필요하죠. 네. 근데 건강한 회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후보 자격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뭐. 후보 자격? 국회의원 후보. 아 아니요. 그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는 게. 네. 권력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 권력 의지. 권력 네. 의지가 있어야 네. 된다고. 근데 국회의원 자리가 막 탐나고 막 그렇진 않아요. 아예 안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모를까. 글쎄요. 안 해봐서 그렇게 탐이 안 나더라고요. 아, 안 해보셔가지고. 안 해봐서. 모르니까. 네.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 이게 아. 그렇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의미 있는 일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전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사업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네. 정치인이라는 거는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쵸. 그리고 연봉도 1억 3천?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제 주위에 계시는 더민주당의 의원님들은 24시간 풀 가동으로 막 일을 하시고 아침 네. 7시에 조찬하시고 이랬잖아요. 사생활도 없고 사생활도 네. 없고 그러면 그만큼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그 뭐야 그 불평, 불만, 고충. 기대와 원망을 기대, 뭐 둘 다. 원망, 예. 모든 것들을 듣고 그러니까 그만큼 네.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약간 아. 의미 있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서 진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뛰어드는 느낌이지 네.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보람도 많이 느끼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해야만 하는 어떤 성취도 의무감? 하고 싶죠. 성취도 아, 하고 싶은데 네. 내가 몸 편하자고 갖고 싶은 자리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가벼운 질문들 쭉 던져봤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빈하면 떠올리는 그 시간들이 딱 지금 올해의 그 시간들이잖아요. 이 과거에 대한 또 자료는 별로 없고 만약에 이 학생 시절의 김빈, 네. 직장인 김빈, 네. 그 이후에 디자이너 김빈, 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걸 좀 짤막하게 한 문장씩 학생 시절의 김빈은 이러했다, 직장인 시절의 김빈은 이러했다.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할 때 김빈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한 경쟁, 네. 자신이 착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특히나
성과가 중요하고 남들보다 더 잘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는 뭐 학생 시절에는 상당히 조용하고 뭐 이렇게 추리소설 좋아하고 남자들에게 인기 많고 뭐 이 정도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좀 짤막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렇게 단계별 김빈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대학 만약에 학생을 대학생으로 많이 한다면 네. 대학생 시절에는 별명이 엘레강스 김이었어요. 강드레 강드레 김이 아니라 엘레강스 김. 네. 네. 되게 웃기죠. 근데 네. 거기에는 되게 슬픈 것도 있어요. 근데 왜요? 대학생 때 저희가 제일 어려웠거든요. 저희 집이. 아 경제적으로. 근데, 네. 네. 근데 보이기에는 네. 저희 막 앙케이트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재미로 과에서 막 속옷이 가장 야할 것 같은 사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가장 부자일 것 같은 사람에 항상 제가 뽑혔어요. 그러게요. 이거 봐요. 이거. 네. 그 이미지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런 거였었어요.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아 어떤 소문이냐면 재벌 있으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후배들 사이에서 이제 분명히 김현빈이잖아요. 아, 현빈 선배는 아버님이 독일인이시고 그리고 현빈 선배 알아? 원래 헬기 조종할 줄 알아? 헬기 조종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뭔가 첩보원 같은. 아니 첩보원이라기보다 남성적이고 굉장히 비밀이 많을 급이 것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국적인 그러니까 뭐 현빈 같은. 선배는 뭐 환상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판타지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 졸업하고 들었거든요. 진짜 저도 빵 터졌는데. 그럼 여성분들한테도 인기 많았겠네요. 고백하는 여성들 있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냥 저희가 이제 친한 멤버들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이 많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과묵했고 1, 2학년 때는 제가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알바를 3개를 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알바를 3개를 해서 3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만큼 공부를 너무 힘들죠. 막. 그리고 집도 그때 멀었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종류의 알바였는지 말씀해 주시나요? 카페 알바 했고요. 미술학원 두 개 뛰었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네. 제가 미술학원 그 미술학원 비를 밀렸었거든요. 1학년 때 이제 홍대 들어갔으니까 강사해라 해주고 강사해서 갚았고 밀린 거를? 채무를? 채무이행 네. 그리고 카페는 재밌어서 재밌는 페이도 그 당시 시급 6,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괜찮네요. 굉장히 그러네요? 고급 카페였어요. 홍대에 있는 또 이미지가 또 워낙 고급적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리브로라고 리브로요? 카페 아티누스 예. 2층 건물 아시죠? 거기 안에 카페 하나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에서 제가 일했어요. 제가 캐셔였어요. 캐셔 서빙을 한 건 아니고 서빙도 했고 다 했죠. 서빙도 했고 주방도 받고 다 할 줄 알았죠. 캐셔가 모든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거기서 일을 하셨었군요. 거기에 충수님도 자주 오셨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그 홍대 쪽에 바도 있고 그래갖고 그쪽에서 많이 놀았었어요. 물레동 시절 그때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기억나요. 저희는 무한 리필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하나 시키면 그 당시 라떼가 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엄청 비싼 거죠. 16년 전에 그 당시 라떼가 만 원이었는데 대신에 무한 리필이에요. 에르메스 잔에다 주는데 뭐 어쨌든 근데 자주 오셨는데 가서 맥주도 시키시고 맞아요. 저희 그때 자주 갔었어요. 아무튼 엘레강스 김이었는데 그랬었고요. 그리고 대학생 기업인 직장인은 제가 LG전자를 그 신입사원 연수에서 1등 했잖아요. 1,000명 중에 1등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저 못 찾아봤습니다. 저 다 봤는데. 그 얘기도 EJ에 나와요. 그래요? 궁금하신 분은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가 디자이너로서 그러니까 전사교육 LG전자와 뭐 주 LG, LG 디스플레이 뭐 전사에서 모여든 신입사원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 스톰이니까 쟨 뭐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경외감 같은 거? 모르겠어요. 그냥 뭐야 쟤는. 근데 게다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생겼었어요. 키만 좀 작고. 저랑 같은 꿈이 있었나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자리를 좀 비우셨던 부장님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잠시. 근데
아, 새로운 부장님이 저기 앉아 계신다. 너무 잘 어울렸구나. 신입사원인데. 아니, 좀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관 검색어 괜히 남편이 붙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의 이렇게 좀 뭐랄까 성숙한 이미지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나이에 대해서. 예, 예. 그런 게 좀 있긴 한가 보네요. 그래서 그때도 사모님 소리를 들었나 봐요. 아,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전 처음부터 많이 느꼈어요. 그런 네, 그래, 그랬는데 근데 제가 뭐 정신 연령이 높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 막 그냥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약간 했겠죠. 네. 그래, 그래서 직장인 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재미는 없었고 직장 다닐 때도 아, 그래 오로지 일만 술도 안 마셨고. 그럼 아무튼 직장 때는 부장님 김빈. 학생 때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재수 삼수 이렇게 다수생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학번이 공공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공공학번에 그 당시 용띠 언니가 있었어요. 76년생. 네. 고학번. 근데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나이 차가 많이 나죠. 근데 나이를 공개를 안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소문만 듣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저라고 생각해요. 아, 용이 있다. 우리 용이 하나 있는데. 저입니다. 네, 엘레 강숙입니다. 네. 아니, 왜냐면 처음 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입니다. 저 언니가 76년생이다. 저한테 와서 다 인사했어요. 국악반 선배님들도 저한테 다 인사하고. 불편한 거 없으신지 막 물어봐주고 막 그런 거. 그 나중에 얘기할 때 되게 당황스러웠을 텐데. 나중에서 근데 끝까지 그냥 재밌게 웃고 얘기하는데 그 언니는 사실 되게 어려 보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나중에 친해졌는데 그리고 약간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양 하잖아요. 네. 그럼 절대 저는 앞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네. 어, 아시죠? 앞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리 잡는 게 그렇죠. 조용해지고 막. 네. 아, 그랬군요. 아, 다행이네요. 지금 전혀 안 그래 보이세요. 나이하고 지금 딱 어울려 보이세요. 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찾았습니다. 네, 30대 중반 뭐 딱 적당한 나이. 네. 네, 이게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신데 초반에 팍 치고 올라가면은 이게 오히려 살짝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 계속, 언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계속 이제 피크를 향해 달려가시는. 내가 겨우 40대가 돼서 이제는 좀 자리를 찾겠지 했는데 다 50대로 가. 네. 50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60대 보겠죠. 그다음에 그 창업할 때 느낌은 그때 창업가로서의 김비는 어떻게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원 티를 많이 못 벗은 거였는데 몇 년 지나고 제가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학생처럼 입고 다녔거든요. 네. 옷차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고 전시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때 패션도 좀 달라졌고. 뭐 비주얼에 뭐 신경 많이 쓰셨다? 네. 뭐 네. 원래 전 미용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미용실도 가고. 네. 화장도 그때 안 했구나. 화장은 최근에 시작했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올해 이전의 김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전의 김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면 우리 올해 만났던 김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유게시판 질문들도 저희가 좀 편한 질문들 예전 과거를 좀 부를 수 있는 이렇게 한번 좀 던져보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 또 달라진 거는 이젠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업하면서. 아, 사업을 하면서? 네, 사업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백주 문화를 따찬 하거든요. 이제 따찬. 하면 이제 백주를 옆에 한 병씩 끝내는 그 문화를 되게 무섭게 접하고. 중국 술 되게 세지 않나요? 되게 세죠. 오. 저 못 마시죠, 그래서. 아, 다는 못 마시고 그냥. 거긴 그 사람, 사장들은 랴오방들. 랴오방들. 이렇게 백주 한 병, 맥주 한 짝을 옆에 두고 마셔요. 자기 걸 다 끝내요. 그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네. 네.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담배를 그 중화라고 빨간 담배가 있어요. 네. 한 갑에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하는. 그걸 서로 막 던지면서. 네. 앉은 자리에서 빡빡 계속 피고. 네. 앉은 자리에서 피고 그리고 또 던져요. 네. 그게 가오예요. 나 이렇게 비싼 거 너한테 줄 수 있어. 아. 그럼 또 그거 보고 오셨고 회사에서 막 직원들한테 담배 안 피니까 네. 네. 재밌죠 그런 거 얘기해주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최근 김빈의 현재 혹은 미래 최근 일들을 중심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에 계속됩니다.